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, 뭐 인국공 사태, 윤미향 사태를 거치면서 부패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하네라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진 것 같아요.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곳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논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.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을 때 20대와 40대에 대한 세대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고 이야기해보자는 그 취지에 반하게 돼요. 아니, 근데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. 세대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또 조국 사태 정치적인 이슈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더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말씀을 하셨 그러니까 그렇게 네. 그런 거를 좀 피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게 좀 낫지 않을까. 그걸 빼놓고 지금 20대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조국 사태와 유명 사태를 빼놓고 어떻게 20대의 그 지지율 추이와 20대의 어떤 정치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러면 빠질게요. 저는 그러면 나경원 의원 의혹과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시면 되죠, 그것도. 네, 저는 그런 토론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, 제가 죄송한데 근데 의원님 이런 세대 근데 일단